나누고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봅시다. 아, 오늘은 요약집 97쪽부터 보겠습니다. 97쪽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하고 있고요. 이 법은 정비사업 시행자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 단계를 쭉 정리했고요. 오늘은 97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정비사업 시행 절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자, 천국토가 있다. 천국토 내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했는 지역이 있다. 그 지역에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그 지역에 도시 주관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할 때는 국토총괄대장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 도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의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정하죠. 이 방침은 약적으로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방침은 10년을 내다보고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10년마다 수립하고요. 그 정책 하나하나 추진하다 보면 실현되니까 다시 검토해야 되겠죠.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그래, 이 방침을 이제 수행해서 개별 도시의 장들이 자기 도시에서 향후 10년을 거쳐 이 정비사업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주관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 도시에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무슨 사업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 했죠.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합니까? 개별 도시장만 수립한다고 그랬죠. 도시점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 기니까 약적으로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누가 수립하냐? 이 도시의 총괄대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까지만 수립한다고 그랬죠. 군수는 아니고. 그래, 수립할 때 얘네들도 역시 수립할 때 몇 년을 내다고 수립하냐? 10년.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한다고 그랬죠.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것도 타당성 검토하죠.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수립권자가 검토해서 그 결과를 바로 다시 이 계획에다 반영하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립 절차가 바로 주민 공람 14일 이상 시키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그러면 지방에서 60일 의견 제시에 60일 지날 때까지 이 의견 제시 없으면 이해 없는 거 간주하고 그 다음에 관계 행정기관원장과 협의를 치고 지방도시는 심부에 있어서
시를 고시한다고 그랬죠. 그때 고시하고 나서 이 자들이 바로 공부했다 고시하고 나서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보고한다 그랬죠. 자, 이 기본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데 그중에 어느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건데 그 장소가 어디가 된다라고 정비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구역의 계략점 범위화, 그걸 약자로 정비 예정이라고 그랬죠.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을 밝히고 그 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도 언제 수립한다라는 수립시기도 밝혀준다고 그랬죠. 그래, 이렇게 이 기본계획에다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고시합니다. 수립시기. 그러면 이 정비 예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정비계획, 이 수립이란 말 대신 요즘에 입안으로 바꿨는데 법조문 아직도 수립이란 말 씁니다만은 입안, 해할자들이 이제 이 정비계획을 입안하죠. 네, 정비 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식인 입안식을 토래하면 입안권자들 입안합니다. 입안할 때 이건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래,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내용을 담는다고 그랬죠. 어떤 내용을 담느냐, 그 사명칭 세 가지 중 무슨 사업을 하는 계획인가 사명칭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냐 라는 거, 그 면적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등등 정비사업 시행방법도 정하고요. 그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입안합니다. 입안해 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요. 결정 고시함으로써 이 계획 내용에 들어있는 정비구역이 자동적으로 지정 고시 되죠. 그래, 이때 이 정비계획 입안권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했는데 누가 입안하느냐, 이 정비 예정 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그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이고, 6대 광역시에서도 정비 예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치구청장이 입안하는 것이고, 근데 이 6대 광역시에는 군이 있는 경우도 있죠. 저 인천왕시 옹진군 광화군, 부산왕시 기장군, 그 다음에 대구광시의 그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군이 있습니다. 그래, 군에서는 군수가 입안권자 되죠. 이네들 광역시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이네들 묶어서 정비법에서는 구청장 등이라 한다는 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구청장 등이 입안을 해요.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육대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입안해가지고 그 입안만 하지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권자인 서울특별시에서는 특별시한테 이 정비계획 입안해가지고 제출해요. 이 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특별시한테. 육대광역시에 있는 이네들은 바로 광역시한테 이 정비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계획서 처음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이 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을 시켜주죠. 광역시는 이자가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이 구역을 지정을 시한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해 두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비 예정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자가 저기 세종특별시다. 그러면 세종특별시는 자치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자치장이 입안합니다. 제주도도 기초자치단체가 없죠.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인 이 특별자치도지사, 제도지사가 입안해요. 그리고 저기 바로 팔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에는 도지사가 입안한 게 아니고 거기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죠. 경기도 수원시가 있다면 수원시장, 경기도 용인시장이 있다. 저 경기도 연천이 있다. 연천 군수가 있다. 이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은 말입니다. 자기들이 자기의 관할에 대하여 정비 예정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시가 도래하면 입안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결정하여서 정비를 지정하죠. 이 흐름을 잘 받으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네 명은 정비계획을 위반해가지고 결정해서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한다. 그래,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전국적으로 지정권자 바로 이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만 지정권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정비구 지정고시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뭐 하자는 겁니까? 정비사업 하자는 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장소로 지정고시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바로 행위자안이 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행위 못합니다. 제한됩니다. 제한하려면 미리 이 지역을 관하고는 시장, 군수 등한테 허가신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지, 바로 허가 받지 않고 하면 그 자체가 위반자가 되고 위반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범치한다고 그랬죠. 이 행위자를 샅샅이 지난주에 팠지 않습니까? 자,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이자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7가지 있습니다. 건공, 토토토, 물증이 있고요. 허가 없이 허용되는 것도 7가지 있습니다라고 지난주에 공부했고요. 자, 이렇게 행위자를 봤죠. 이렇게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할 장소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이 장소 정비사업을 통해서 깔끔하게 구체적 상세하게 이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정비사업을 진행해서 정비사업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도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정비 기반서 들어가고 공동 용설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건축물들이 탄생되는데 이게 한번 조성되면 말이죠. 하루아침에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수십 년 갑니까? 한번 만들어놓으면 우리 죽을 때까지 후대들이 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0년, 60년 사용하다 또 안 되면 보시는 거죠. 지금 정비사업을 하는 장소들이 그런 장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판을 짜려면 자도 짜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장소는 정비구역이다라고 증거시하면 국토협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걸로 간주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단위 맞게 또 이 장소를 예쁘게 만들죠.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했다. 그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인해들을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인해들을 약적으로 토지등 소유자라 하죠. 토지등 소유자.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을 뭐라 한다고요? 토지등 소유자. 이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 우리는 저기 봅시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지정고시했다.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했다. 아니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정고시했다. 이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 누구를 말합니까?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아무것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산다. 자, 이 안에 있는 지상권자를 말한다. 다시 한번 주거환경사업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말한다. 꼭 아시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등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지상권자 절대 안 들어간다.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이 안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절대 아니다. 또 나무 토지에 건축만 가지고 있는 자도 절대 아니다. 바로 이렇게 이 안에 토지하고 건축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한다. 무슨 사업할 때요? 재건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이때 이 정비구역 지정고시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될 때는요, 사업 시행자들이 나오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업 시행자를 우리가 공부했네요, 지난주에. 자,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극혈하고 노후불황시설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그런 것들 다 노후불황시설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정비 기반시설 싹 밀어서 다시 깨끗하게 그 지역 다시 주광역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도 주광역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단독택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그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광역 보존 정비 개량해 나가는 사업도 주광역 사업인데 이때 이 달동네에서 주로 합니다만은 이런 사업은 이 안에 있는 토동 소유자가 돈 걷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버겁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공적기관이 사업을 해줍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가서 사업을 해주기도 하고 바쁘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을 사업신계로 진행해서 보냈는데 그네들 약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라 하지 않습니까? 토지 등 소유자라 하죠. 그렇죠. 이네들을 보내서 대신 사업하게 합니다. 자, 그래 이때 또 시장수 뜻도 다 알고 계시죠? 지금 이때쯤이면 이걸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인간도 아니다고 차 그랬었죠. 지금 내일모레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듣고 계신 분들 이거 아직도 모르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냥 세 끼만 챙겨서 드시지 마시고 이걸 모르면 한 3일 정도 굶으세요. 그래야 정신 팔자 될 거 아닙니까? 자, 아직도 시장 군수등을 뜻을 못 쓴다. 그러면 안 되죠. 시장 점집고 군수등이라는 것은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당을 약으로 시장 군수등을 한다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 주광역 개사업을 세종시에서 한다 하면 특별자시장이 시행자 되는 것이고요. 제도면 특별자도사, 그 다음에 육진, 경기도, 강원도 같은 8도 내에서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고요. 서울특별시 육등학시는 자치구청장이 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하기도 하고 토지 등 소유자를 사업장으로 지정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토지 등 소유자 아니라 토지 주택공사 등 제가 너무 말씀을 자 토지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성으로 지정해서 보내야지. 토지주택공사 등이 뭐냐 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지방세만 한다고 그랬죠. 이거 법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이네들을 사업성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또 이 토지주택공사 등하고 민간업체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성으로 묶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네들이 가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고로 이 주광역 개선사업을 하게 될 때는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 되는 건 절대 없다. 토지등 소유자가 뭐 돈이냐? 없죠. 그래서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절대 될 수 없다. 또 이네들이 만드는 조직이 조합인데요. 조합을 만들 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사업할 때는 조합을 만들 리 없냐? 주광경 개선 사업이다. 조합이라는 것은 이자들이 만드니까 이 주광경 개선 사업할 때는 토지등 소유자가 죽었어요. 죽었어. 누가 죽었다고? 토지등 소유자. 그래서 이네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없다. 그네들이 만든 조합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좀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죽어란 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 토지등 소유자가 여기엔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 재개발 사업을 할 때에만 토지등 소유자가 20년 미만밖에 안 된다. 여기에 토지등 소유자가 20년 미만밖에 안 되면 여기에서는 바로 조합 만들지 않고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죠. 그래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겠죠. 자, 20명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돼서 사업할 수 있다. 그때는 조합 만들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 뜻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냐? 바로 정비 기반선은 열악하고 노후 불량식은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노후불황시설을 다 철거하고 정비 기반시설을 다 밀어서 그 지역의 주광경을 개선 시행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고 상업적 공업적에서도 바로 구 상권이 형성된 구도심 상가 건물 있는 지역 밀어가지고
다시 도로 시원에 들어서 도시 기능도 회복시키고 상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환경 개선차 이루어진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업적 공업지에서 합니다. 상업적 공업지는 남은 자본과 많아요. 그래서 토지동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거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은 여기 있는 토지동수자가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에서 조합을 만들죠. 재건축 사업자.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 시행자를 보면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절대 조합이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그리고 재개발 사업할 때에도 토지동수자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졌다면 그때는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 만들어야 된다. 이때 재건축 사업은 조합을 꼭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이라든가 토지동수자가 사업을 하게 될 때에요. 바로 지네들끼리 여러 가지 권리관계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서 싸우고 치고 해가지고 막 감옥 가고 그러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주 공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그런 상태에 빠뜨리면요, 관할 시장 군수 등이요, 야 너네들 안겠다 안되겠다 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사업시행으로 지정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네를 지정개발자로 해요. 뭐라 한다고요? 지정개발자. 그래서 지정개발자가 나와서 사업 시행자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 보십시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경우가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사업 조합 또 재건축사업 조합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정개발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재개발사업은 토지동수자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시행자가 되신 자의 이름이 좀 나옵니다. 이름들을 좀 익숙하게 해둬야 돼요. 아, 이런 자들이 정비사업 할 때 시행자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이 정비법이 쉬운 듯 하지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 애설프게 공부하면 점수가 아예 안 나버려요. 찍으면 정답으로 갈 일은 절대 만무예요. 꼭 정답 밑으로 가요. 정답 밑. 정답이 3번 있다면 꼭 4번으로 가버리고 1번에 있다 2번에 갑니다. 찍으면 신기해. 안 그러던가요? 저는 옛날 공부할 때 찍으면 꼭 단 밑으로 가요. 단. 그래서 저는 찍을 때 일관되게 찍어버립니다. 2번으로 찍어야겠다 그러면 2번은 다 찍어버려요. 2번. 그러면 한두 개나 걸리더만. 한두 개. 딱 한두 개. 근데 이 새끼도요. 자기 나름대로 막 푼다 막 해가지고 지그재그로 찍으면 하나도 못 맞춥니다. 하나도 안 나요. 신기해버려. 답사에 다 가버립니다. 일관되게 그냥 일자로 찍으면 그나마 두 개, 세 개 건져요. 두 개, 세 개. 20개 찍을 때. 20개. 자, 아무튼, 이거, 자, 시행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지금 했던 걸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복하고 있는데, 자, 이때 봐보세요.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로 등극을 시키려고 한다. 그럴 때는요, 이랬습니다. 정비구를 지정고시하고 나서 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로서 여기 봐봐. 정비구를 지정하셨다면 조합 설립에서 시행자로 등극하려면 재개발 재건축할 때에 이 구역 지정서부터 늦어도 2년이네요. 2년에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해서 승인 청합니다. 만약 2년에 승인 청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에 들어가요. 만약 승인 청해서 승인 받았다. 추진을 만들 때는 토지동수자 가반수 동의 없고 위원장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을 구성해서 시장 군수단체에 승인받으러 간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승인청에서 승인 받았다면 바로 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늦어도 또 2년 이내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게 돼요.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만약 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사업을 시키니까 이 구역을 지정했던 자들은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제 안 당하려면 2년 신청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가 신청할 때는 토지 등 소재의 동의를 받아갖고 와야 되죠. 재개발한다. 그때는 얼마냐? 재개발은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재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3을 동의서 받아서 내고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 여왔을 거예요. 지금 이때쯤 되면. 이것도 못 외우면 무엇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시험 보러 간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재건축한다. 그때는 주택단지 안이 바로 주택단지 안하고 주택단지 밖이 정비구로 묶겠다. 그때는 주택단지 안의 경우는 각 동별 구분소자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지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4분의 이상 동의서 받아야 되고요. 주택단지가 안 지역이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에 포함됐다면 그 안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이상의 해당자의 동의서 받아서 인가신청을 된다 그랬죠.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 등이니까 시장 군수한테 해라 그랬죠. 요건 구비해서 오면은 인가 내줍니다. 그럼 인가를 받았다 합시다. 인가 받았다면 바로 30인의 설립등기에 들어가야 되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은 성립된다 그랬죠. 성립됩니다. 법인으로서 법인격이 부여돼서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했죠. 30인의 등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조합에 대해서 했고, 이제 조합이 성립되면 조합은 시행자 되는 거죠. 시행자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시행자들, 조합 같은 경우 이제 시행자가 됐다. 조합.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조합이라는 자는 설립인가 받아서 아까 등기 치고 조합이 성립됐다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요, 야, 너네들 설립인가 받아왔나부터 늦어도, 바로 늦어도 조합이 시행자 너네들은 3년 이내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 오늘 지금 이 파트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신청한다고요? 그래요. 만약 3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냐면 사업지연이다. 그래서 이 구역을 해제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봅시다. 이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조합 안 만들고 토지동서야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기 정비구역을 정구시했다면 이 시행자인 토지동수자는 정비구역을 지정구시한테 몇 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게 될까요? 늦어도. 비슷해요. 2년하고 5년하고 비슷한데 약간 엎어치하겠네. 2를 엎어치면 5가 되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2하고 5하고 헷갈렸어요. 이렇게 2하고 5하고 헷갈려가지고 정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 2인가 5인가 정말 헷갈렸죠.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5년입니다. 5년. 자, 그래서 5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안 하면 이 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네들도 사업을 하게 될 때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합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할 때는요, 이 사업시행계획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사업, 여기 들어가서 이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행자가 지금 사업시행계획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에 있는 거, 이 안에 있는 거, 철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집어듭니다. 그리고 이 싹 부셔버리고, 여기에 건축물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시설, 도로, 뭐 상하수도, 공원, 공영주차장, 뭐 경로다, 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어디다 집어넣을 것인가, 이런 것들 다 이 계획서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 이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른 여러 가지 그 블럭에 있는 여기에는 뭐 넣고 토지 용계 어떤 건축물 들어간다 이렇게 이런 것들 다 배치를 담아요. 이런 토지 용계하고 건축 배치계, 그다음에 정비 기반설 공동서 설치계, 그다음에 이 안에 어떻습니까? 철거가 발생하면 여기가 밤이면 캄캄하겠죠. 그래서 우범 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CCTV는 어디다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방범 대체, 그리고 여기 정비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 있다면 그 학교 교육할 때 애들 시끌벅적하면 안 되니까요. 철거할 때 말이죠. 그때 그 이 정부로부터 200m 내에 교육시설 있다면 그 교육 환경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요. 그리고 여기서 철거함으로써 여러 가지 폐기물이 등장하는데 폐기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싹 담아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할래요 라고 인가를 신청하죠. 시행자가 누구한테 인가 신청하러 갈까요? 오, 맞았어. 이제 정말 대단하시네요. 시장수. 그래, 정비법에서 인가권은 무조건 시장수동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아까 조합설립 인가가 됐든 사업시행계 인가 됐든 잠시 후에 나올
관리처분 인가가 됐든 사업권하고 준공 인가가 됐든 이런 인가권은 다 누가 주고 있느냐? 시장 군승이 휘두르고 있다. 이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때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면 시장 군수는 바로 이날부터 60인에 이 수치 알아두세요. 60인에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며칠이다고요? 60일. 그래 만약 오케이 답시다. 오케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내줬어요. 그리고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과 고시를 했다. 그러면요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탑니다. 급물살. 지금까지는 이렇게 한참 시간 걸렸잖아요. 막 2년에 뭐 승인 신청하고 뭐 하고 막 엄청 난세했어요. 근데 자, 이 사업 신가 고시가 있으면 여기 봅시다. 사업 신가 신청이 들어가면요 법적으로 이 안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여러 가지 막 그 행위들이 있겠죠. 그런 행위에 따른 인허가를 싹 받은 거 간주합니다. 절차에 간섭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신가 고시가 들어가면 때로는 수용권도 발동돼요. 뭣도 발동된다고? 수용권도 발동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할 때는 제외되고요. 자, 수용권도 발동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업 신가 고시가 있으면요.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진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봐봐요. 여기 사람들이 이사점 빼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이 이 사업장에 노블랑 건축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막 집, 여기 A집이 있다. B집이 있었다, C집이 있었다, 뭐, 이렇게 가서 보면 이렇게 집들 있잖아요. D집이 있다, 등등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이삿짐 싸고 나가야 되죠. 나갈 좀 해야 돼. 어? 다른 데로. 그래야 부시고 사업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이삿짐 싸고 나갈 때 내 집하고 내 땅값이 얼마인지는 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땅값도 집값도 우리 나가오르라 너네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땅값하고 집값을 싹 계산해서 확정합니다. 법적으로 너네 집은 땅은 얼마 해서 이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이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땅들을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아직 안 뿌셨으니까 여기 있는 걸 뭐라고 하냐? 종전토지 건축물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 그래, A의 종전토지와 건축물 가격은 얼마다라고 결정합니다. 언제를 기준하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해서 이 A의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 얼마다? 이걸 약자 우리끼리 종전가라 합시다. 뭐라고 한다고요? 종전가. 그래, A의 땅값하고 집값은 얼마다라고 가격을 결정해. 최종 결정해. 결정해. 그래서 이제 체크해 놓고 시행자 얼마다라고 기록하고 그 사람도 알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이사진 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중에서 종전가를 매긴다. 이게 중요해요. 매겨 놓고 나가게 합니다. 매겨 놓고 나가니까 어때요? 여기 텅텅 비겠죠? 텅텅 빈단 말이요. 빈 집이 속출해. 그럼 여기가 또 우범 지대화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종전가를 매긴다? 종전가를 매길 때 여기 A가 다음에 여기 분양시행에서 시행자한테 그랬더니만 바로 분양가가 아파트 새롭게 쳐가지고 대지 지분 묶어서 분양이 나는데 5억짜리라고 그래. 5억짜리면 이 친구 거 종전가가 5억이면 바깥이면 끝나거든. 그러면 이 애는 더 돈도 낼 것 없이 새 거 받고 끝나는 거예요. 사업 끝나고 나서 분양받을 때. 근데 A의 종전가가 3억으로 확정됐다. 분양을 받게 된 것이 5억이다. 분양가가. 그러면 2억을 내놔야 돼요. 그때 종전가가 높게 되면 높을수록 좋죠. A는. 그렇잖아요. 만약 내가 7억짜리 있다. 그냥 분양가 5억짜리 받으면 2억 오히려 시행자가 청산하면 내놓을 것이고 내 것이 종전가가 3억인데 5억짜리를 분양받으면 2억을 내놔야 될 거 시행자.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집과 땅값 높게 써주면 좋으니까 바로 그러면 이 가격을 누가 결정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지. 법적으로. 1. A가 스스로 불러준다. 얼마짜리다. 2. 시행자가
알아서 결정한다. 사업 시행자가. 3. 시장소 알아서 결정한다. 4. 모르겠다. 몇 번일까요? 모르겠죠. 모르다. 이게 정답일 것 같아. 그래. 맞아. 이제. 그래. 감정평가업자. 과거에는 이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업자란 말 썼거든. 근데 요번에 법을 개정해서 엊그저께 감정평가법인 얘기라고. 예? 뭐라고요? 감정평가업자란 말 대신에 법인 등으로 바꿨습니다. 용어를 참고하시고. 예? 그래. 이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라는 법률이 있어. 그 법에 따라 바로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업자들이 있어. 알겠죠? 이 감정평가법인들이 와서 평가를 해요. 여기 봅시다.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을 동원해서 이네들 그 가게 매길 때에 몇 명을 동원시켰냐 법적으로? 오케이, 좋아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구만요. 최소가 2명 이상. 알겠죠? 그래서 이상은 자유니까 많이 동원해봐야 좋을 거 없어요. 왜? 감정 비용이 만들었는데 이네들 공짜로 해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2명 이상이니까 2명만 해도 돼요. 그래서 A라, 저, 갑이라는 법인 등, 을이라는 법인 등을 동원해서 이 친구 있고 몇 개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이 작것을 4억으로, 이 친구는 4억 2천 매겼어. 그러면 합산해. 그러면 8억 2천. 8억 2천을 2로 나눠. 그러면 4억 1000. 이게 이제 최종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러 산술 평균한다 그래. 뭐라 한다고? 산술. 두 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 등을 동원해서 평가하고 그걸 평균했는데 그걸 산술 평균한 가격을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동원할 때 A라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감정평가사 따가지고 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동생이 두 명이네. 여동생 남성. 그러면 그 동생들이 이거 운영하고 있으면 동생들 불러서 자기가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냐? 이런 문제가 또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야, 공평한 위치에 있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등이 들어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거 아셔야 돼. 누가 선정한다고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시행자도 아니고 여기 있는 토지동 소유자도 아닙니다. 관할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2명 이상을 동원해서 평가케 하고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장이 저기 주관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등 그렇고 잘 들어봐요. 이거죠. 이 재개발하고 주관경 개선사업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업자가 들어오는데 재건축은 다르다. 이게 중요해. 무엇은 다르다고? 재건축은 지네들이 만든 조합 있잖아요. 조합 측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한 명 이상은 자유. 이 시장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법인 한 명 이상. 이거 알겠죠? 양쪽에서 보는다 이거. 어디서 보는다고? 양쪽. 무슨 사업할 때만? 그래. 그거 딱 이해해 두세요. 자, 그래서 매개가 또 이거 친구 거 4억 1000만 원. 이거 5억. 이거 너 4억. 너 뭐 3억. 너 뭐 5천만 원, 너 어찌고 저쩌고 싹 매겨놨어요. 자, 이거 이렇게 매겨서 확정합니다. 알겠죠?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다고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봅시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이 사업장은 지금 노 블랑 컨슈머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오기까지는 세월이 엄청 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은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때까지 올 수가 없어요. 이때까지. 붕괴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그 여 집이 그 집이다 그러면 그 건축물 소재한테 동의해야 돼. 야, 철경하자 빨리. 붕괴되니까. 붕괴 우려가 있으면 부셔버리자. 동의 없고 관할 시장군수들한테 가서 철거를 받아요. 그리고 그때 철거를 받아가지고 부실 때 그 가격을 매겨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붕괴 우려가 있는 것들은 미리 그 소재한테 동의받고 철거 동의받고 시장사한테 철거받아서 부시면 철거가 있는 날 주제 매겨놓고 부신다.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서 시험 공부를 했어. 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어. 했는데요. 여기 시장수 등이 받았어. 받았는데 이자가 왔어요. 누가 왔다고? 지정개발자가. 지정개발자가 지금 재개발사하고 왔어요. 재개발사. 지금 이네들한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친구를 보냈거든. 사발하고. 이자가 왔네요. 근데 이 친구도 문제를 일으킬 수 싶어. 그럴 때는 시장수 등이 야, 너 사업비에
20%를 미래 예체라고 하게 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읽혀가 봐서. 알겠죠? 사업비 몇 퍼센트? 그래. 누가 사업을 하겠다고 인가시하면 지정개발자. 무슨 사업? 재개발. 알겠죠? 재개발 사업을 이 지정개발자가 하겠느라고 사업신가 시체에 들어갔다. 그러면 시장 구수는 인가를 들기 전에 야, 너 믿었잖아. 사업비에 몇 퍼센트를 미래 예측할 수 있다고요? 20, 이 수치 알아주세요. 사업비에 20% 예측해. 사업비가 예컨대 100억이라 합시다. 100억이면 20억. 1000억이면 200억. 상당한 거죠. 적지 않죠? 이걸 예측해요. 그리고 나서 공사 진행케 하고 쭉쭉 해서 끝났다 합시다. 끝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바로 분양하고 청산금 주고받고 해서 청산금 주고 다 지급해서 끝냈어. 청산금 지급할 거 다 지급해서 완료했다. 그러면 이 돈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죠. 그때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 돈을 싹 내준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뭐가 어쩌면 완료하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거 반환해준다. 이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업신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게 되면 아까 여기에 있는 거 종전가 다 확정된다고 그랬죠? 확정되죠? 그리고 이사짐 싸고 나가죠, 이제? 이사짐 싸고. 나가면 이 동네 어때요? 텅텅 펴가죠? 가서 무섭습니다. 그 동네 들어가 보면. 그러나 이사 안 간 지 몇 집 있어, 이렇게. 예, 아직 이사 간 지 준비를 못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때? 여기 범죄자 득실득실 할 수 있잖아요. 득실득실. 어? 우범자. 그래서 우범죄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요, 법에서는, 야, 시장 군수 등 너네들 사업신가 내줬다면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한테 꼭 통보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 누구한테? 관할 경찰서장한테 통보해줘라. 그럼 통보 받아왔던 그분이, 오, 여기 이사 간다고 다 철저하게 방법을 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 시장 군수 등은 또 이 지역이 좀 정말 그렇다 그러면 정말 요청을 해요. 관할 경찰서장한테, 야, 여기 방범 초소도 좀 설치하고 방범 활동을 좀 강화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가 있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행이 들어왔던 경우 시장 군수가 오 인가를 이렇게 내주려고 하는데 아까 사업 시행가 내주면 급속도로 사업은 진척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정비구이다. 정비로부터 거리 200m 내에 교육실 있다, 학교 같은 거. 그러면 어때? 여기서 사업시행계 인가 내줘가지고 계획도 막 철거에 들어가고 날리신다. 그러면 시끌벅적에서 공사하고 그러면 애들 교육하는데 방해되겠죠? 그래서 우리, 야, 시장 군수 등 사업신가를 신청받았다, 인가 내주고자 할 때 그 정비로부터 200m 내 교육실이 있다면 이 교육실을 책임지고 있는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 교육감도 계시고 교육장도 있는데 그네들하고 꼭 협의해라. 언제 사업을 진척에 나가도록 해도 됩니까? 라고 협의를 해야 돼. 알겠죠? 협의해가지고 인가를 결정합니다. 몇백 미터 있다면요? 200m 이런 것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업신가 고시가 떨어졌다. 고시가 떨어지면 이 친구들 다 종전가, 지급가 얼마짜리인가 다 알고 있어. 이사 좀 싸고 나갑니다. 나가고 나가면 이제 이 친구들한테 바로 이 시행자가 그래요. 늦어도 120 이내에. 야, 너네들 이제 분양시행 해라. 나한테 분양시행 해라. 이렇게. 뭐 해라고요? 분양시행 해라. 라고 통지를 해줘요. 며칠 내에 통지해 준다고요? 120 이내에. 근데 여기 이 시행자가 말입니다. 시행자가 토지동 소자다. 그럴 때는요. 바로 시공자. 주택건설, 뭐, 여기서 사발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시공자라는데, 건설업자 등록사업장에서 시공을 선정합니다. 그때 이 토지동 소자가 시행할 때는 시공자 선정식이 언제냐면은, 바로 사업신가 고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을 선정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시공자 선정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때는 120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사업신가 고시가 있고 나서 120일에 분양신청으로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가 여기에 있는 토지등록소에한테 분양신청하라라고 통지를 해줘요. 이렇게. 알겠죠? 통지할 때 뭘 통지해주냐? 야, 분양신청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분양신청 기간도 알려주고.
그리고 야, 너네들이 A, B 너네들 거 종전 사합신가 고시했느냐 준한 가격 얼마짜리인지 다 알고 있지라고 다시 확인해서 알려줘요. 너네들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다, 얼마 다 알려줘. 알겠죠? 종전가를 다 개별 통지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너네들이 만약 분양시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사합신 계획서에 맞게 다 평역은 바로 32평으로 만들 건데 분양 추정액이 5억이에요. 5억 딱 해가지고 너네들이 분양시하면 너는 얼마 써야 된다라는 분당 내역까지 다 알려줘요. 뭐가 열린다고? 분당 내역까지. 그리고 분양시청 방법, 분양시청 방법, 분양 예정이 되지, 그건 뭐다 이런 것들 상세히 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바로 분양자가 내가 종전가 5천만 원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 토지에 조그만한 거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 분양하면 뭐 5억짜리 받아가라고? 그러면 4억 5천을 내가 분담 내야 된다고? 오, 내가 어떻게 4억 5천 분담해? 나 죽을 때가 못 본대? 그때 포기하면 돼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어? 자면서 빚등에 눌려가지고 정신 못 차리죠. 그래서 이런 사업할 때는 누가 문제냐? 없는 서민들. 조용히 자기 집에 살았는데 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오, 허세만 집이었지만 그동안 주거 안정에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 거지 집까지 생겼지만 내 집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자 철거를 하게 되면 어때요?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돈, 그 보상 받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서 돌아다니면 떠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끝나고 해서, 아, 이거 정말 기분 덥게 나쁘네. 나 이거 토박이었는데. 그래, 한번 좀, 뭐라고, 과하더라도 한번 분양시에서 분양받자. 4억 5천을 내가 어떻게 융통해서 내야겠다. 근데 5억짜리를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4억 5천짜리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가지고 빚을 내든 어찌 해가지고 하나 받아야겠다 해서 받았는데, 아, 집값이 폭락해 버렸네. 폭락해 버렸어. 아파트 값이. 5억짜리 분담금, 4억 5천 분담금 내고 바로 5억짜리 분양받았는데 집값이 아파트 값이 폭락해서 3억으로 주장돼 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2억 공유 떠버렸잖아, 또. 2억 떠버렸지. 4억 5천 빚 때문에 눌러버렸지. 어떻게 감당 되겠어,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많이 죽은 사람 많아요. 서울 왕십리에서 그래가지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셨어,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 재개발이니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게 된 이유가 그겠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그나마 봐보세요. 과하게 내가 아까 4억 5천 빚내가지고 5억 채 분양받았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또 역으로 폭등해버렸어. 10억으로 올라쳐버렸다. 그러면 땡 잡은 거죠. 그렇잖아요. 돈 감당 안 되면 팔아면 되잖아요. 팔으면 어때요? 빚 갚고도 4억 5천 갚고도 5억 주잖아요. 세금 내지만 양도세 내지만. 아무튼 1주택이면 또 양도세도 면제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이제 집값이 폭등하면 좋은데 이거 알수 없는 것이 주택가격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때 분양시장 기간 내 분양시장 하는 것은 자유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이때 분양시장 기간 내 누구한테 하냐? 분양신청 시행자한테 하죠. 근데 이 분양시장 기간을 시행자가 정해서 알린다고 그랬죠? 알릴 때 이렇게 오늘 이네들한테 통지했다 그러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분양시장 기간을 정해서 알려줘요. 며칠에서요? 오케이. 근데 이 기간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며칠을 더 연장해서 알려줄 테냐? 20일 더 연장해서 분양시장을 알려줄 테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분양시장 기간이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 분양시장 하도록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돼지 건축대하여 일관시장 따로 분양공고 돼요. 분양공고.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한숨 돌리고 너무 많은 거 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죠. 너무 많이 하면 또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자, 쉬었다 하죠.